시 민수분해 공식의 활용. 민수분해 공식의 활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의 계산이 있고 시계값인데 시계값이 이제 되게 중요하지. 수의 계산. 수의 계산은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의 모양을 바꾸고 계산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보다 가로 2번이 중요해. 시계값. 수나 값을 대입할 때는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한후 대입이야. 그러니까 바로 대입이 아니야. 인수분해 그다음에 대입이야. 인수분해 그다음에 대입. 수의 계산에 많이 이용된 인수분해 공식. 이거 공통수로 묶는 거지, mm. 그다음 2번. 이거 인수분해 공식 1번이지. 1번. 이건 2번이지. 3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3번 공식. 아, 2번이지. 2번. 참. 2번 공식이지. 요거를 이용해서. 근데 저기 이거 말고도 많어. 사실 이거 공식 다 이용해. 많이 이용한다는 게 이거지. 사실 다 이용한다. 다. 그러니까 다 알아야 돼, 공식을. 아무튼. 문제 보자. 27번.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여라. 그럼 17 곱할 58 더하기 17 곱할 42.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항이 두 개야. 두 개거든? 그러면은 곱하기 17 곱하기 17이 공통으로 있다. 그래서 곱하기 17로 묶어. 그럼 58 더하기 얼마야? 42가 되는 거지? 그럼 가로 먼저 계산해. 58에다 42 더하면 100. 그러면은 17에다 100 곱하면은 17 해놓고 0두개 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 1700. 이렇게 푼다.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직접 곱했어도 답 나와. 인수분해 안 하고 곱해도 답 나온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내겠지. 그치? 이게 서술형으로는 날 일도 없고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곱해서 풀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다. 가로 2번. 789 곱하기 24 더하기 789 곱하기 76. 이것도 초등학교 애들처럼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에서 배울 것 같은데 직접 곱해서 풀어도 나오지. 근데 아무튼 항이 두 개야. 두 개다. 근데 곱하기 789, 곱하기 789. 야, 그래서 곱하기 789를 공통인수로 묶는 거야. 그러면 남는 거는 뭐가 남냐? 24 더하기 76이네. 24 더하기 76. 아, 그래서 789 곱하기 24에다 76 더하면 100. 100. 아, 아까 답이 뭐가 되냐? 답이 789에다가 0두개 붙이면 되는 거지. 0두 개. 그래서 78,900. 가로 3번. 64 곱하기 72 빼기 64 곱하기 62. 그럼 이것도 항이 두 개잖아. 항이 두 개라고. 그 곱하기 64, 곱하기 64가 저희 공통으로 있는데, 그래서 그 곱하기 64를 앞으로 빼, 그 남는 거는 이게 남네. 72 빼기 62, 아, 72 빼기 62다. 72 빼기 60, 그럼 가로부터 계산하자. 그럼 64 곱하기 72에서 62 빼면은 10이네. 10. 아, 그래서 64에다가 10을 곱하니까 640이다. 답이 640이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107 곱하기 47 빼기 107 곱하기 45. 이것도 곱하기 107이 공통으로 있지? 곱하기 107. 그러면은 이제 항이 두 개고. 곱하기 107을 빼면 남는 거. 47 빼기 45. 47 빼기 45 남는다. 그래서 공통에서 묶으면은 47 빼기 45. 따라서 뭐가 되냐? 107 곱하기 2지 2. 그래서 뭐가 돼? 214. 답이 그래서 214가 되는. 그다음 가로 5번. 12 곱하기 7 더하기 12 곱하기 3 더하기 12 곱하기 5. 아, 이거는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곱하기 12, 그러니까 항 3개잖아. 항 3개라고. 그 곱하기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공통인수네, 이게. 그러니까 곱하기 12를 앞으로 빼고, 남는 거 7 더하기 3 더하기 5. 아, 이거 이렇게 쉬워. 7 더하기 3 더하기 5. 아, 7 더하기 3 더하기 5. 그러면 12 곱하기
15냐, 15? 15. 그러면 12에다 15 곱하면은 180. 애들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또? 12 곱하기 15, 180이다. 이거, 아, 이거 또 못하는 애들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로 6번. 28 곱하기, 그럼 항해 28 곱하기 4. 그 다음에 빼기 28 곱하기 6. 그다음에 더하기 28 곱하기 4. 이렇게 항이 3개야. 공통되는 거 곱하기 28 곱하기 28 곱하기 28이네. 그래서 곱하기 28을 앞으로 빼는 거야. 그러면 남는 거, 그 남는 건 뭐냐? 여긴 4지 4. 4. 빼기 여긴 6. 더하기 4. 아, 이거 쓰면 되네. 4 빼기 6 더하기 4. 아, 그러면은 28 곱하기 2가 되지? 2. 그러니까 얼마냐? 56? 아, 답이 56. 다음에 7번. 94의 제곱. 아, 그리고 이건 좀할 만하네. 94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94 곱하기 6 더하기 6의 제곱. 야, 이건 좀할 만하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앞에 거랑 뒤에 걸 보는 거야. 왜냐? 제곱제곱이잖아. 항이 3개고. 그러니까 이거는 94의 제곱이고, 이건 6의 제곱이고, 지금 무슨 말이야? 2 곱하기 94 곱하기 6이 이거잖아. 즉, 이거는 1번 공식으로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뭐랑 뭐로? 94랑 6으로 더하기네. 그래서 94 더하기 6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94 더하기 6하면 100이잖아, 100. 그러니까 100의 제곱이라고. 그러니까 공이 4개 되는 거지. 4개. 그래서 다, 만. 2개니까 제곱하면 4개 되는 거지. 만이 된다, 만. 그 다음에, 이건 좀 문제 할 만하네. 8번. 195의 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195 더하기 5의 제곱. 이것도 양 끝을 보니까, 야, 제곱제곱이네. 그럼 195의 제곱은 195를 제곱을 했고, 5의 제곱은 5를 제곱을 했고,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야 돼. 2 곱하기 195 곱하기 5를 하면 이게 나오냐? 나오지. 나오지. 야, 이게 10이 2 곱하기 5잖아. 그래서 이게 1번 공식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195랑 5로. 더하기네. 더하기.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인수분해가 195 더하기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195에다 5 더하면 200이잖아, 200. 그래서 200의 제곱. 200의 제곱. 그럼 200의 제곱하면은, 일단 2의 제곱하면 4잖아, 4. 2의 제곱하면. 그러면 4를 쓰고, 공두 개를 제곱하면은 4개가 되는 거야. 4개. 그래서 답이 4만이 돼, 4만. 4만이 된다. 그러니까 2의 제곱하면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두 개는 공네 개가 돼. 그 다음에, 만약 공세 개면은 공이 여섯 개가 돼. 세개 곱하기 세 개. 그러니까 여섯 개 되는 거야, 여섯 개. 그 다음에 9번. 56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56 더하기 16. 아, 더하기 16. 아, 더하기 16. 더하기 16은, 그러니까 이건 56의 제곱이 되는 거고, 16은 4의 제곱이잖아, 4의 제곱. 그러면은 양 끝에가 제곱으로 나오니까 1번 공식으로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높아고 확인해야 돼. 그러면은 2 곱하기 56 곱하기 4를 해가지고 나오는지. 나오지? 8 곱하기 56 나오지? 나온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56하고 4로 되는 거지. 더하기네, 더하기. 더하기. 그래서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56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56에다가 4 더하면은 60이 60, 60의 제곱. 아, 60의 제곱. 그러면은 6을 제곱해. 그럼 얼마? 36. 36이고 공을 하나 제곱하면 공두 개가 돼. 그래서 답이 3600. 3600이 된다. 나 8번. 아니, 8번이냐? 10번이구나, 10번. 이것도. 야, 양 끝에 보니까 제곱이 나왔다, 제곱. 아, 제곱. 그러면 53의 제곱은 53을 제곱한 거고, 3의 제곱은
3을 제곱한 거다. 그럼 이제 확인을 해야 돼. 2 곱하기 53 곱하기 3을 하면 이게 나오는지. 나오네.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1번 공식으로 되는 거지. 53하고 3으로. 야, 조심해라.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이수분이 어떻게 되냐? 53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53 마이너스. 야, 따라서 53에서 3 빼면 50이지, 50. 그러니까 답이 50의 제곱이 되는 거야, 50의 제곱. 50의 제곱이니까 5를 제곱하면 25잖아. 25가 되고 공 하나 제곱하면 공두 개가 돼서 답이 그래서 2500. 2500. 그다음에 11번. 야, 이거 제곱이네, 제곱. 근데 그러면은 102의 제곱은 102를 두번 곱한 거고 4의 제곱은 2를 제곱한 거야. 그거 확인해야 돼. 2 곱하기, 102 곱하기 2를 하면 나오는지. 나오지? 나온다. 4 곱하기 102가 돼. 따라서, 인수분해 1로 된다. 1번 공식으로. 그래서 102랑 2로 돼. 빼기네, 빼기. 빼기. 그래서 인수분해가 102 빼기 2의 제곱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은 102에서 2를 빼면은 100 아니냐, 100. 그러니까 100의 제곱이지. 야, 100의 제곱은 어떻게 하냐? 이걸 1을 제곱해. 1을 제곱하면 1이고, 공두 개를 제곱하면은 공네 개가 되는 거야, 네 개. 답에서 만. 그다음 12번. 78의 제곱 빼기 16 곱하기 78 곱하기 64. 그럼 78의 제곱은 뭐 78을 두번 곱한 거고, 64는 8을 두번 곱한 거잖아, 8을. 8을 두번 곱했다. 자, 8을 두번 곱했다.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해야지. 2 곱하기 78 곱하기 8을 하면 이게 나오는지. 나오지? 나온다. 그 1번 공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78하고 8로 인수분해 돼. 빼기네. 빼기. 야, 그러면은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78 빼기 8의 제곱이다. 그럼 78에서 8 빼면 70이지. 70의 제곱. 자, 70의 제곱이다. 그러면 7을 제곱해. 그럼 얼마? 49. 공 하나 제곱하면 공두 개가 되지. 그 답이 그래서 4900. 그 다음에 28번인가? 28번? 아, 28번.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계산하여라. 100개 제곱 빼기 99의 제곱. 아, 이거는 제곱의 차네. 제곱의 차. 이런 공식이 있었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럼 뭔데? A 더하기 B. A 빼기 B. 2번 공식. 그래서 100하고 99를 더하고 빼라. 아까 100하고 99를 더하고 100하고 99를 빼. 합차. 그러면 100에다가 99 더하면 199. 100에다가 99 빼면 1. 그러면 199 곱하기 1이네. 그 답이 199. 그래서 199가 된다. 가로 2번. 152 빼기 148의 제곱. 아니, 152의 제곱 빼기 148의 제곱. 그러면은, 제곱의 차잖아. 제곱의 차니까 인수분해가 2번 공식으로 되는 거지. 2번 공식. 그래서 두 개를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합. 152 더하기 148. 차. 152 빼기 148. 아, 그러면은 152에다 148 더하면 300이네. 300. 그럼 곱하기 152에서 148 빼면 4네, 4. 그러면은 300 곱하기 4. 그러면은 3하고 4를 곱해. 그럼 얼마? 12. 여기다가 0이 두 개지. 그럼 0두개 쓰면 된다. 그래서 1200. 그다음에 가로 3번. 97의 제곱 빼기 9. 아, 이거는 97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아니냐. 아, 그러면은, 제곱의 차잖아. 제곱의 차. 제곱의 차는 인수분해가 합과 차의 곱으로 된다. 합과 차의 곱으로. 그러면은 합하면은 97 더하기 3. 차는 97 빼기 3. 그러면 97에서 3을 더하면 100. 97에서 3을 빼면은 94.
94 맞지? 94. 그러면은 100에다가 94 곱하면은 그럼 1 곱하기 94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94가 되고 0두개 쓰면 거야. 답이 그래서 9400이 된다. 가로 4번. 루트 50의 제곱 빼기 40의 제곱. 이것도 그거네. 제곱의 차지. 제곱이 차니까 루트는 그대로 쓰고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합과 차의 곱으로. 그래서 합50 더하기 40. 차50 빼기 40. 이거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루트 뭐가 되냐? 50에다가 40 더하면 90. 곱하기 50에서 40 빼면 10. 따서 뭐가 돼? 루트 900. 루트 900이다. 900은 30의 제곱이다. 답이 30이다. 답이 30이 된다. 30. 그 다음 문제. 5번. 루트 51의 제곱 빼기 49의 제곱. 그럼 이것도 제곱에 차잖아. 제곱이 차니까 루트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합과 그 다음에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합51 더하기 49 차는 51 빼기 49 그럼 뭐가 되냐? 루트 51에서 49 더한 100이네. 100 곱하기 51에서 49 빼면 2네 2. 그래서 루트 100 곱하기 2야. 루트 100 곱하기 2? 그럼 루트 200. 아, 루트 200은 10루트 2가 되는 거지, 10루트 2. 그러니까 답이 그래서 10루트 2가 된다. 다음 6번. 루트 54.5의 제곱 빼기 45.5의 제곱이다. 야, 그러면 이거 뭐랑, 이것도 제곱의 차잖아. 제곱이 차니까 인수분해가 2번 공식으로 돼. 그래서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거야. 합과 차의 곱으로. 그러면은 54.5 더하기 45.5. 그 다음에 54.5 빼기 45.5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54.5에서 45.5 더하면은 100이 되네, 100. 그럼 곱하기. 54.5에서 45.5 빼면 10이 되네. 아, 아니구나. 9구나, 9. 맞지? 9네, 9. 아, 그러면은 루트 900이네. 900. 아, 900은 30의 제곱이다. 그래서 답이 30. 이렇게 풀면 된. 그 다음에 7번. 7번. 14 곱하기 55의 제곱 빼기 14 곱하기 45의 제곱. 그럼 이거는 항이 두 개인데 곱하기 14 곱하기 14가 저기 공통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14를 빼는 거야. 저기 공통수로 빠져. 뺀다. 그래놓고 보니까 요게 제곱에 차잖아. 제곱 빼기잖아. 그러면 이제 곱하기 14는 그대로 두고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래서 55 더하기 45. 55 빼기 45.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55에다 45 더하면 100. 55에다 45 빼면 10. 그래서 답이 1, 4 해놓고 0이 하나, 둘, 세개 되는 거지. 하나, 둘, 셋. 그래서 답이 14,000. 8번. 70의 제곱 곱하기 2.5 빼기 30의 제곱 곱하기 2.5. 그럼 항이 이거 두 개거든? 항이 이렇게 두 개거든? 그러면 곱하기 2.5 곱하기 2.5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곱하기 2.5를 앞으로 빼는 거야. 앞으로 빼. 그럼 남는 건 뭐냐? 남는 거는 70의 제곱 빼기 30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남는 거는 70의 제곱 빼기 30의 제곱. 야, 그래놓고 보니까 요게 또 뭐가 돼, 요게? 요게 제곱의 차잖아, 제곱의 차. 2번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지, 2번.
제곱 몇 차. 그래서 그럼 적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그럼 2.5가 되는 거고 곱하기 이거는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합과 차의 곱. 합과 차의 곱. 그러면 70 더하기 30. 70 빼기 30.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2.5 곱하기 70에서 30 더하면 100. 곱하기 70에서 30 빼면 40. 40. 그 요것부터 계산하면 편하겠다. 2.5에다 40을 곱하면 10이다, 10. 그러니까 10 곱하기 100이네. 그 다음이 뭐 1000. 아니. 10 곱하기 아 100이냐? 100? 10 곱하기 아니. 2.5 곱하기 40을 하면은 100이구나. 100. 10이 아니라. 아, 100이지. 곱하기 4를 해야 10이지. 아유, 틀릴 뻔했네. 그러면 0이 하나, 둘, 셋, 넷. 답이 그래서 만이다, 만. 그 다음에 몇 번이냐? 그 다음에 9번인가? 아, 9번. 아, 몇 번까지 있냐? 몇 번까지인지 모르겠네. 8.5의 제곱 곱하기 4.8 빼기 1.5의 제곱 곱하기 4.8. 그러면 항이 요렇게 항이 하나고 요렇게 항이 하나야. 항이 두 개야. 그럼 곱하기 4.8 곱하기 4.8이 공통으로 있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곱하기 4.8을 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는 거를 쓰는데, 그럼 요거 남네. 8.5의 제곱, 빼기, 1.5의 제곱. 그래서 8.5의 제곱, 빼기, 1.5의 제곱이. 아, 그렇고 보니까, 아, 이게 그거네. 제곱에 차네. 제곱에 차니까 인수분해 되지, 요거, 인수분해. 몇 번? 2번. 그래서 이게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은 곱하기 4.8은 그대로 있고, 야, 합과 차의 곱. 합과 차의 곱. 그럼 8.5 더하기 1.5. 그 다음에 8.5 빼기 1.5. 8.5 빼기 1.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가로를 이제 더해주면 8.5에서 1.5 더하면 10. 여기는 8.5에서 1.5 빼면 7. 아, 그 애들 이거 계산할 수 있으란가 모르겠네. 그러면 4.8 곱하기 10을 하면 48이잖아. 그럼 48 곱하기 7. 48 곱하기 7. 그럼 336이다. 그래서 답이 336. 그 다음 10번. 아, 10번. 10의 제곱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7의 제곱. 그럼 요거는 두개두개 하면 되겠네. 두개두 개. 그러면은 이거 두 개는 이제 합과 차의 곱으로 되는 거고 더하기 요것도 합과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고. 그럼 10 더하기 9. 그다음에 10 빼기 9. 더하기 8 더하기 7. 8 빼기 7. 그러면 10에다가 9 더하면 19가 되는 거고, 곱하기, 이건 1이네, 1. 더하기, 8에다 7 더하면 15. 곱하기, 8에서 7 빼면 1. 그러면 19 더하기 15네. 19 더하기 15. 답은 얼마냐? 19, 34. 아, 34. 34가 된다. 그 다음 문제 보자. 시험에 나면은 이렇게 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식,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찾는 거. 왜냐하면 애들 이거 다 제곱을 해서 풀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풀듯이 푸니까 아예 공식을 물어보는 거야. 공식. 그러면은 이거는 그건 쉽지 사실. 그러면 제곱의 차잖아. 제곱의 차. 그몇 번이야 이거? 3번이지 3번. 제곱의 차니까. 그 공식만 찾으면 되지. 공식만. 그 답이 3번이다. 3번. 그 다음 문제 보자. 그 30번. 아, 유형은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시계값. 한 문자인데. 근데 아까 수익 갖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 훨씬 중요해. 그럼 30번.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다음을 구하라. x가 98일 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니까. 이거 바로 대입이 아니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그 시계 깎고 할때 바로 대입해서 풀었잖아.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게 바로 대입해서 푸는 문제 안 나와. 그 바로 대입이 아니라 그럼 뭐냐? 먼저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대입이야. 순서가. 인수분해. 그러니까 요거를 인수분해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1번 공식이잖아. S 플러스 2의 제곱. 인수분해 끝났지? 끝났으면 인수분해 한 식에다가 대입이야. 98. 그럼 98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그럼 98 더하기 2 하면 100이잖아. 100. 그러니까 100의 제곱이라고. 그럼 뭐가 돼? 만. 답에서 만이 된다. 가로 2번. x가 103일 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일까? 그러면은 103을 대입이냐? 대입이 아니야? 대입이 아니. 뭐부터 하라고?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이야. 대입.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인수분해하면은 이거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여따 대입이라고 이제 이거를 인수분해 한 식에다가 103을 그 103을 집어넣으면은 103 빼기 3의 제곱이잖아. 103 빼기 3. 그럼 가로 안에 계산하면 133 빼면 100. 그러니까 100의 제곱이네. 100의 제곱은 얼마? 1에는 0이 4개 되는 거지. 만.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가로 3번. X가 16일 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의 값. 대입이 아니야? 뭐부터 하라고? 인수분해? 먼저 해야 되는 거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대입이야. 그럼 이거는 이제 3번 공식이네. 합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12. 그럼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됐지? 인수분해. 인수분해 한 다음에 이제 대입이라고. 대입.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6, 이거, 16. X에다 넣으라고. X에다 넣어. X에다 이제 16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 16 빼기 6 곱하기 16 더하기 2. 그러면은, 16에서 6 빼면은 10 곱하기 16에다가 2 더하면 18. 그래서 180이 된다. 답이. 180. 다음에 가로 4번. X는 루트 5일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바로 대입이 아니야. 얘다 막 이렇게 대입하는 거 아니야. 바로 대입이 아니라 뭐부터 하라고? 인수분해. 먼저 인수분해를 하라고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이거 1번 공식이잖아. 1번 공식. 이것도 1번 공식이지.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는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X 마이너스. 아, 그러면은, 이건 X 플러스 1이 되겠네. 이거는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X 마이너스. 0보다 크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아,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잖아. 플러스 1 마이너스를 없어진다고.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러면 남는 게 뭐냐? X 더하기 X, EX네, EX. 아, 그러면 이제 집어넣는 거야. 루트 5를 이제 집어넣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루트 5니까 2 루트 5가 되는 거야, 답이. 2 루트 5. 아, 간단하게 나오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나오네. 그 다음에 가로 5번. X는 루트 2 마이너스 2일 때 X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가로 X 플러스 4 플러스 4 이것도 대입이 아니라 먼저 뭐부터 인수분해 이거를 먼저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대입이야. 아 이거는 인수분해가 공통된 식이 나오네. 공통된 거 X 플러스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 하려면은 치환해야겠다. X 플러스 4를 A로 치환.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이제 그러니까 치환이고 집어넣어야지 이제 그러면 집어넣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네. 아 그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배웠잖아. 이건 이제 인수분해.
몇 번? 1번. 이거 지금 인수분해 잘 모르겠다. 아, 그런 놈은 프린트 다시 해야 되지. 프린트. 그 인수분해하면 A로 저기 1번 공식에서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건 인수분해 끝났지? 인수분해 끝났으면 어떻게 된다? 원래식을 이제 대입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원래식이 아니라 원래수겠지. 원래수. 그래서 이거 아니. 아, 그치. 원래식 x 플러스 4. x 이거 x 플러스 4. 이거를 원래식에다가 넣는 거야. x 플러스 4를. 자, 넣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x 플러스 4 빼기 2의 제곱이야. 그러면은 x 플러스 4 빼기 2 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네. x 플러스 2의 제곱. 아, 그러면 이제 됐네. 인수분해 끝났고, 인수분해. 그럼 이제 인수분해 끝났고, 그러면 뭐가 돼? 이제 수를 대입하는 거야. 수를. 수를 대입하는 거지. 그 x가 뭐라고? x가 루트 2 마이너스. 그럼 이제 여기다 x에다 넣는 거야. 루트 2 마이너스. 그러면 집어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2지. 그럼 더하기 2가 있지. 이걸 제곱하라고. 그럼 빼기 2 더하기 2는 없어지잖아. 그럼 결국 뭐만 하면 돼? 루트 2의 제곱이지. 그 답이 2. 2가 된다. 이거 문제 괜찮네. 괜찮네.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은 문자 두 개. 문자 두개 있다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31번.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 다음을 구하여라. X는 7.4, Y는 2.6일 때, 이거 시계값. 야, 바로 대입 아니라 그랬지. 바로 대입이 아니다. 뭐부터 하라고? 인수분해. 이거를 먼저 인수분해 한다고. 그래서 해설 보면은, 야, 이거 저기, 인수분해 1번이지 1번. 그래서 X 플러스 Y 제곱.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대입이야. 그러면은 이제 Y는 2.6이니까. 2.6. 그러면은 이제 가로 안에 계산하면은 7.4 더하기 2.6 하면 10이니까 10의 제곱이라고. 그래서 답이 100. 100이 된다, 100. 똑같아.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대입이야.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대입. 가로 2번. x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 y는 루트 3 빼기 루트 2일 때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이거 대입이 아니야. 뭐부터 하라고? 인수분해. 먼저 인수분해부터 하라고, 인수분해.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인수분해, 이거 1번 공식이지, 1번 공식. 그래서 x 플러스 y 제곱. 인수분해 끝났지. 그럼 이제 대입이지, 여기. 아, 이제 대입이야. 그러면은, 아, 이거랑 이거 더하란 얘기네. 그래서 x에다가 루트, 그러니까 요거,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x에다 넣고, 그 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를 y에다 넣는 거야. y. 그러면은 여기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y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없어진 참 제곱 써야 되지. 하니까 뭐가 되냐? 루트 3에다가 루트 3 더하면은 2 루트 3이네. 그러니까 2 루트 3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답이 얼마가 되냐? 답이 이거 2도 제곱하고 루트 3도 제곱해야 돼.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12가 돼. 12에서 답이 12다. 12. 3번. X는 2 플러스 루트 7, Y는 2 마이너스 루트 7일 때 이거 시계값. 대입이 아니야.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대입이야. 먼저 인수분해하라고, 인수분해. 이거를 인수분해를 한 다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인수분해하면 이거 제곱에 차지. 그래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그 다음에 대입이지. 대입. 그러니까 X에다가 2 플러스 루트 7, Y에다 2 마이너스 루트 7을 넣으면은, 그러면 X가 2 플러스 루트 7, Y를 더하면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7. 야, 근데 여기 빼기가 좀 중요한데, 빼기. 빼기. 자, X에다 집어넣자. 2 플러스 루트 7. 근데 빼기가 있으면은, 이거 다항식이니까 빼기 한 다음에 가로를 쳐야 돼. 가로. 가로 안 쳐서 틀린 애들 많어. 이게 다항식이야. 가로 쳐야 돼.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7을 딱 집어넣는 거야, y에다. 그 다음에 동량 계산. 동량 계산. 동량 계산하면은, 그럼 여기는 이제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없으니 4만 남네, 4. 4만 남네. 요 가로인제 4만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가로 앞에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를 가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이 돼.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7. 그러면은 이거 없어지지, 없어지지. 그 뭐만 남냐? 루트 7 더하기 루트 7만 남네. 그래서 2 루트 7. 2 루트 7. 이거만 남네. 그러면은 결국 요두개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답이 8 루트 7 된다. 답이 8 루트 7. 그 다음에 4번. X는 4, Y는 8일 때 이것 값. 바로, 근데 이거는 바로 대입해도 되겠다. 워낙 간단한데, 이거는. 야, 이거 그냥 가로, 이거 넣어도 그냥 되겠는데? X 곱하기 Y니까 4 곱하기 8. 그럼 32. 빼기. 4 곱하기 X지. 그럼 4 곱하기 4니까 16. 빼기 16.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Y지. 그럼 4 곱하기 8이니까 32. 빼기 16. 그러면은, 그 32네? 이건 그냥 해도 나오겠다, 이거. 그냥 해도 나오. 아무튼, 자. 이거 뭐 어떻게 할, 이거 인수분해. 야, 항 4개지, 항 4개. 항 4개. 항 4개인데 전부 1차지. 항 4개인데 전부 1차면 어떻게 2개 2개 묶어라. 2개 2개. 그래서, 다 1차니까 두개두개 묶어. 그러면은 요렇게 앞에 거두 개, 뒤에 거두개 묶으면 되겠다. 그럼 앞에 거두개 묶으면 X로 묶자. X로 묶으면은 Y 마이너스 4가 되네. 마이너스. 그다음에 뒤에 거는 4로 묶어. 4로 묶으면은 Y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다음에는 공통되는 게 나오네. Y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4 공통되잖아. 그러면은 공통인수. Y 마이너스 4로 묶으면은 남는 게 뭐가 되냐? X 더하기 4가 남지. 그래서 X 더하기 4 쓰면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다, 그럼 여기다 집어 Y에다가 8 집어넣으면 8 빼기 4. 그다음에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 지금 뭐가 되냐? 4 곱하기 8이네. 그래서 얼마? 32. 똑같지? 32. 근데 이거는 워낙 식이 간단해서, 이거는 워낙 식이 간단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어도 답 나오겠다, 쉽게. 가로 5번. 가로. X는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Y는 루트 5 플러스 2분의 1. 이때 요거 식일까? 이거 바로 대입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대입이 아니라 이거 이제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거는 공통인수가 있네. 일단 공통인수가 XY네, XY. XY로 묶어. XY로 묶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네. XY로 묶음. 그 다음에 이것도 인수분해 되잖아. 이거. 2번으로. 2번. 그래서 이것도 인수분해 하면은 XY. 이거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아, 이거 굉장히 계산이, 이거는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유리화, 유리화. 유리화. 유리화해서 집어넣어야 된다, 유리화. 그러면 유리화하자. 이거 유리화를, 유리화. 유리화하자, 유리화. 그러면 X는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거 유리화시키려면 얼마 곱해야 되냐면은, 루트 5 플러스 2를 곱해야 되겠지? 이거는 이제 우리 제곱근 할때 했어. 루트 5 플러스 2를 곱한다. 그러면은 분모는 저 루트 5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1이 된다. 1. 1이 되고 분자는 루트 5 플러스 2가 되네. 아, 그래서 x는 루트 5 플러스 2가 되고 y 보자. 그럼 y는 루트 5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럼 이거 유리화시키려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걸 곱해야 되는데 부호 다른 걸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지. 루트 5 마이너스 2. 그래서 뭐가 되냐?
이거 분모는 똑같고 분자는 루트 오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유리화가 좀 문제네, 유리화. 유리화.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X는 유리화 시킨 거 쓰면 X는 루트 5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Y는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이건 이제 집어넣는 거야, 이거를. 굉장히 괴로워진. X 이거는 XY는 X 곱하기 Y야. X 곱하기 Y. 그래서 루트 5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5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요거 X 더하기 Y. X 더하기 Y는 그냥 더한 거 쓰면 되겠다. 요거 두개 더하면은 2루트 5가 되는 거지, 2루트 5. 그다음에 X 빼기 Y. X 빼기 Y는 루트 5 플러스 2에서 빼기 루트 5 빼기 1을 하면은 4가 되네, 4.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계산하자, 요거. 요 곱셈공식 되지, 곱셈공식. 그래서 요거는 루트 5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1이 되네, 1.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곱하면은 8루트 5네, 8루트 5. 아, 그래서 1 곱하기 8루트 5니까 답이 8루트 5가 된다. 8루트 5. 굉장히 복잡하네. 요 계산 과정 중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거 언제든지 질문해.